하지만 누구보다도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분들일 것입니다. 23일. 네. 보호자님 성함 써주시고요. 체온 체크 해드릴게요. 36.5도세요.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해도 이젠 이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의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외부인과 신체 접촉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. 새로운 방식으로 면회가 이뤄지는데요.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비접촉 면회입니다. 현재로선 코로나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. 그나저나 보호자님, 뭘 그렇게 보시나요? 노래 부르는 거. 아이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건가요? 매일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던 강신열 씨. 함께했던 예전 순간들이 꿈같이 느껴집니다. 이렇게 유리창 너머라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, 보호자가 한 분 한 분 오갈 때마다 수시로 소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. 자기 엄마! 유리병 너머로 목소리를 전할 방법은 바로 스피커폰입니다. 엄마! 엄마! 안 추워? 잘 있어? 어, 안 추워요? 안 추워? 괜찮아? 춥지 않아? 안 추워? 그전보다 춥지 않다잖아. 아, 그래요? 에이. 아, 오늘 옷 이쁘게 입고 나왔네? 아니, 얼굴이 좋아져요. 괜찮아요. 예방접종 맞았어? 예방접종? 예방, 가급 독감 예방접종. 여기서 어, 독방. 맞았어? 몸 어. 괜찮아요? 아픈 데 없어? 아픈 데 없어요? 아, 우린 잘해. 어,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. 그래, 엄마한테 항상 미안해. 그거 스피커폰 됐어요? 잘 안 들려. 잘 안 들려요. 어. 어, 이제 잘 들려요. 이제 잘 들려요. 그, 아니, 식사는? 식사도 잘하고? 예. 네. 혼자 밤에 운동하고. 어, 밤에 운동하세요? 그냥 혼자. 오. 어, 그래야지 혹시 이제 건강이 좀 나와서 집에서 해야죠. 혼자 노래도 부르고. 노래도? 그래, 잘해, 네. 걱정 마. 선생님들이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내줘, 이렇게. 엄마 책임 끊겨지? 이런 거 이렇게 보내줘, 여기서. 선생님들이. 이거 엄마 이렇게 평상시 하는 거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줘. 엄마 걱정하지 말고. 네, 천천히. 이대로 다 건강하고 잘 있어. 엄마 이제 90살이나 먹었는데 죽어도 괜찮아. 아, 100살, 10년 더 살아야지. 100살까지 살아야지. 10년 더 살아야지. 90살이나 먹어도. 아, 요즘 100살까지 산대. 요거 코로나 끝나면은 잡채 가지고 한번 올게. 잡채 엄마 좋아하잖아. 그게 먼저지. 그래 엄마. 차 그래. 운전돼. 예. 운전 조심하고. 예. 운전 조심할게. 예. 어, 잘 가. 그래 가세요. 어. 고맙다. 아니 뭐가 고마워. 엄마 내가 미안한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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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들어가 엄마. 잘 가. 예. 엄마가 먼저 가야지. 엄마가 먼저 들어가 엄마가. 네. 먼저 끊으시면 돼요. 예.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시간. 하지만 이마저도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을 텐데요. 어머니 손 한번 잡지 못하고 돌아가려니 속상한 마음뿐입니다.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네요.